입력 스트림 10페이지까지 했죠. 자, 인풋 스트림에서 읽기 요약. 저렇게 한 바이트씩 읽을 수도 있고, 인풋 스트림 객체를 일단 만들어야지. 여기 F가 빠졌네. 인풋 스트림 객체를 만들고, 인풋 스트림 객체에서 한 바이트씩 읽기. 읽어서 출력하고, 읽어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읽은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끝났단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면 브레이크해서 나오면 되고, 반드시 스트림은 반드시 클로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블럭씩 읽기. 한 덩어리씩, 블럭씩. 한 블럭을 읽기 위한 배열, 버퍼, 보통 버퍼라고 해요, 버퍼. 여러분이 버퍼링, 동영상이 멈칫하는 걸 버퍼링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잘못된 용어예요. 버퍼링이 뭔지는 설명을 할게. 아무튼, 그 버퍼. 버퍼링 한다라고 여러분이 잘못 쓰는 그 단어 버퍼예요. 그래서, read하고, 파라메터로, 여기는 한 바이트씩 읽을 때는 파라메터가 없으면 한 바이트 읽어서 리턴하는 거고, 파라메터로 이렇게 바이트 배열이 있으면 그 바이트 배열에 채울 수 있을 만큼 꽉 채워서 읽어요. 그리고 리턴 값은 몇 바이트 읽었다, 그 숫자, 몇개 읽었다가 리턴이 돼요. 이것도 역시 끝이라서, 스트림의 끝이라서 더 읽을 게 없을 때, 그때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 끝에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여기는 읽은 바이트가 마이너스 1일 때 끝나는 거고, 여기는 읽은 바이트의 수, 카운트가 마이너스 1일 때 끝나는 거고. 여기는 버퍼에 들어있는 바이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출력해야 되겠지. 카운트 개만큼 들어있다니까. 자, 그러면, 한 바이트씩 읽는 것보다 한 덩어리씩 읽어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의 크기가 1240바이트다. 그러면 1024 곱하기 10 번만 읽어오면 되죠. 근데 여기는 한 바이트씩 읽어와야 되니까, 1240번 읽어와야지. 당연히 얘가 좀 빨라요. 그렇지만 그게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야. 큰 차이가 아니에요. 구현하기 편한 쪽으로 구현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편하잖아. 간결하잖아. 어느 쪽이든 아무튼 편한 방식으로 구현하면 되고, 속도가 정말 조금이라도 빠른 게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 블럭씩 읽어오는 게 좋고, 이 숫자가 또 크면 크수록 좋은데, 대충 한, 선입사는 좀 작고, 저거 곱하기 4. 4 곱하기 4 하면 4096이에요. 곱하기 4나 곱하기 8 정도면 충분해요. 곱하기 8보다 더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왜 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다음 시간 아니면 아무튼 뒤에 나올 거예요. 그것도 버퍼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속도 차이가 안 나는 이유. 아무튼 그렇고. 자, 방법 1 구현. 이렇게 읽어오는 건 이미 앞에서 봤죠. 한 바이트씩 읽어와서 출력하기. 근데 읽어온 바이트는 숫자인데 그 숫자를 캐릭터로 변환해서 출력하죠. 그런데 이렇게 변환하는 건그 알파벳 아스키 코드만 가능한 18비트 아스키 코드만 가능하지. 즉 알파벳이나 숫자 이런 거 16비트 한글 같은 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한글이 깨져요. 이 텍스트 3는 지난 시간에 만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만든 거지. 텍스트 3. 헬로 월드 한줄 바꾸고 안녕하세요 줄 바꾸고를 10번씩 뭔가 출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 getByt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한글이든 뭐든 다잘 바이트 배열로 잘 만들어져요.
이게 문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녕하세요가 다섯 자지만 한글 한자는 16비트이기 때문에 10바이트지. 문자는 다섯 개지만. 그런데 16비트 한글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못 바꾸기 때문에 헬로 월드는 제대로 출력되지만 안녕하세요는 다 깨졌죠. 자, 이렇게 바이트를 CHR 타입으로, 문자 타입으로 간단하게 변환하는 것은 영어 알파벳, 숫자, 기호, 문자 등 8비트 아스키 코드에 해당하는 문자만 가능하다. 16비트, 한글, 뭐, 한자, 일본어, 문자, 이런 건 16비트라서 안 된다. 깨진다. 자, 방법 2 구현. 한 덩어리씩 읽어오기. 한 덩어리씩 읽어와서 이렇게 출력.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어떻게 읽어오든 이렇게 이것도 역시 버퍼에 들어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버퍼에 들어있는 게 바이트니까 바이트 하나씩 하나씩 CHR로 이렇게 변환하는 건뭐 똑같이 안 돼요. 이렇게 구현해도 한글은 깨져요. 그런데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바이트 배열을 new string하고 파라메터로 바이트 배열을 주면 이것을 문자열로 바꿔주니까 문자열로 바꾼다는 건 문자열이라는 게 문자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게 문자열이잖아. 이렇게 하면 한글이 안 깨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행해 보면 제대로 될 거예요. 실행해 봅시다. 자, 안 깨지죠? 얘는 이렇게 변환하면 안 깨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도 깨질 수가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얘를
얘를 10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1000번, 1000번 출력하고 주박문자 없이 주박문자 없이 1000번 저장한 다음에 다시 아까 한글 안 깨졌던 거 여기서 다시 실행해 보면 좀 헷갈리지? 여기 깨졌다. 여기 중간에 깨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알아보기 힘드니까 주박문자를 넣읍시다. 근데 헬로 월드는 빼고 헬로 월드 출력은 빼고 안녕하세요만. 안녕하세요만. 안녕하세요만 1000번 출력했고 실행해 보면 여기 중간에 안 나온 게 이상하다. 잘안 깨지네. 이제 깨지는 게 보인다. 자, 지금 어떻게 해서 깨지게 만들었냐면은,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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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바꿈. 그 한글만, 줄바꿈만 빼면 다 한글이죠? 그걸 1000개 출력을 하게 만들었고, 그걸, 여기 아까 한글 안 깨지는 이 방법으로 출력을 하면,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서, 자, 여기 깨졌고, 올라가 보면, 중간중간 깨져 있죠. 일정한 간격으로 깨져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자, 이렇게 왜 일정한 간격으로 깨지냐? 이 방법이 완벽한 방법은 아닌데, 그래서 중간에 저렇게 깨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이 적어야. 그래서, 바이트 배열에 이 한글이 있어도 이 방법이 한글을 제대로 캐릭터로 만드는 건 맞아. 그래서 얘 잘못이 아니야. 누구 잘못이 있냐면 여기 잘못이 있어. 이 숫자가 문제야. 이해되는 사람, 짐작되는 사람 있어요? 왜이 일정한 간격, 1024, 이 일정한 간격으로 한글이 깨질까? 얘 잘못이 아니야. 딱 1024만큼씩만 바이트를 읽어오는 얘가 문제.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걸 짐작하는 게, 이런 걸,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알아내는 게 바로 여러분이 취업해서 디버깅할 때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작업이에요. 정말 미묘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렇게. 그런데 이상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한글이 깨져. 왜 그럴까? 이런 걸 알아내서 고치는 게 개발자의 디버깅 일상이에요. 이걸 빨리빨리 알아내서 빨리빨리 고치면 일찍 퇴근하는 거고, 못 알아내면 안할 때까지 날밤 새우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여러분이 개발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건 짐작이 돼. 왜냐면, 얘는 문제가 없는데, 일정한 간격이니까 이걸 의심해 봐야지. 예. 1024씩 끊어 읽는다. 자, 끊어 읽는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짐작이 안 돼요?
한글이 거기서 끊어지는 거지. 1024, 한 번에 1024씩 끊어 읽는데, 한글 문자 하나가 2바이트잖아. 그럼 재수 없으면 1024바이트 읽을 때가 바로 한글 문자 한가운데가 쭉 끊어질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사람 한 명이 2m라고 해보자. 정확히 2m야. 근데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2바이트짜리가 쭉 늘어섰으면, 1024도 짝수고, 2바이트도 짝수니까,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게, 누워있다고 해봅시다. 벨트에 쭉 누워있어. 그런데, 1024m마다 자른대. 그런데, 사람이 정확히 2m야. 2바이트야. 그러면 1024도 짝수고 2바이트도 짝수니까 그러면 사람이 중간에 허리가 잘리지는 않겠지. 그런데 아까 내가 그래서 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2미터짜리 사람만 쭉 늘어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서 그래서 일부러 여기 이것도 홀수로 만들어 이거지 이거. 줄바꿈 문자가 1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쭉 2미터짜리 사람만 쭉 늘어서 있는데 누워있어요. 2m짜리 사람이. 순서대로 쭉. 그러면 4m면 두 사람 누워있고, 6m면 세 사람 누워있지. 1024면 512명이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1024m마다 끊어도 사람이 허리가 안 잘려요. 근데 사람 중간중간에 1m짜리 개가 누워있어. 그럼 누군가 허리가 잘릴 수 있겠지. 그 허리가 잘린 예, 세자가 허리가 잘린 거예요. 1024바이트씩 읽을 때 어떤 한 문자의 한가운데 허리가 잘린 거야. 왜? 줄바꿈 문자가 1m짜리 개라서. 줄바꿈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근데 줄바꿈 문자만 빼면 안 잘릴 거예요. 왜냐면 1024도 짝수고, 2m도, 1024바이트도 짝수고, 2바이트도 짝수니까. 오케이. 여러분이 저 통신구역도 똑같아. 저렇게 이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중간에 딱한 덩어리씩 읽었는데 그게 마지막에 한 글자 한 글이 허리가 잘릴 수 있어요. 이 방법. 그래서 이한 덩어리가 한 글이 통째로 들어있지. 한글 중간이 잘릴 리가 없다. 이 때만 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자, 웹에서 다운로드 하기. 자, 여기, 요 코드는 익숙하죠? 한 바이트씩 읽어오는 거지. 한 바이트씩 읽어오는 건데, 인풋스트림 객체에서. 인풋스트림 객체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노란색 코드로 만들었어요. 자, 노란색 코드. URL 객체. 이게 URL이에요. 그리고, 자, URL 객체에 오픈 커넥션을 만들었어요. 이게 서버에 연결한 거예요. URL. 저웹 서버에 연결한 거죠. 저게 우리 학교 홈페이지 서버지. 우리 학교 홈페이지 서버에 연결한 다음에 그 홈페이지 서버 이 URL로부터 받아와요. 서버가 뭔가 전송하겠지. 한 바이트씩 읽어서 출력했어요. 자, 결국은 노란색으로 칠한 건 인풋스트림 객체를 만드는 방법만 달라졌고 그렇게 읽어온 인풋스트림에서 읽어온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같죠. 실행하면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한글도 안 깨졌네? 아, 강의노트 방법으로 안 했구나. 에이, 이 방법으로 하면 깨지지 당연히. 한 바이트씩 출력하니까. 자, 깨지죠? 우리 학교 홈페이지 그에 접속해서 홈페이지가 보내주는 내용을 받아서 출력했어요. 근데 깨지죠. 왜? 이건 깨져. 이렇게 이건 알파벳만 안 깨져요. 이렇게 하는 건. 자, 그러면
요 아래 요 부분은 뭐 이미 다 아는 코드고 이 노란색 코드만 이해하면 되겠죠? URL 객체 만들고 URL 객체 연결하고 즉웹 서버에 연결하고 웹 서버에서부터 이즉이 URL에서 이 URL에 웹 브라우저에서 이 URL 연결하면 서버가 뭔가 HTTP 리스폰스를 보내주겠죠? 그 리스폰스를 받아오기 위한 인풋 스트림 객체를 만들어서 이 인풋 스트림 객체로부터 읽어오면 바로 웹 서버가 보낸 내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양성의 장점이지. 파일에서 읽어오는 코드랑 웹 서버에서 받아오는 코드랑 같아. 자, 다양성의 장점. 이 예제, 이거의 장점을 얘기하면 돼요. 응? 뭐야, 깨졌잖아. 해치죠. 틀렸어요. 깨져요. 당연히 깨져요. 이 방법은 무조건 깨져요. 한글은. 이 방법은 알파벳 말고는 16비트는 한글이든 일본어든 뭐 중국어 한자든 다 깨져요. 한 바이트씩 캐릭터로 변환하는 건 당연하지. 16비트짜리 문자인데 한 바이트짜리 두 바이트짜리 문자가 안 깨질 수가 없지. 한 바이트씩 캐릭터로 변환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 깨지냐면 아까 이 방법 해보세요. 이건 직접 이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바꾸면 안 깨질 거예요. 읽어서 출력하는 코드를 이렇게 수정하면 안 깨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깨지는 경우가 1024바이트에서 한글이 깨질 수 있죠. 근데 출력할 내용이 1024바이트가 안될 거예요. 1024바이트씩 끊어서 읽으니까 1024바이트가 넘어갈 때 깨질 수 있는데 1024바이트가 안 넘으면 안 깨지죠. 이렇게 바꾸고 진행하면 안 깨지죠. 이게 얘도 100바이트가 안, 한 줄이 100바이트가 안 되는데 이게 뭐 이건 뭐 더우 그쵸 여기 나온 문자들 다 세봤자 1024바이트 안될것 같지 혹시 1024바이트 넘더라도 이 부분에서 넘을 텐데 이 부분은 한글이 없으니까
다음, 이 코드를 좀더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는데, 여기 노란색 코드. 아, 자바 문법. 이거, 이 노란색, 여기 지금 VAR 이렇게 했죠? 원래 저 코드가 이거예요. 이게 URL 객체를 new에서 만드는 거니까, 여기도 URL이어야 되고, 여기도 지금 여기서 오픈 컨텍스트에서 리턴되는 객체가 이 클래스 객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여야죠. 그런데 자바 11부터 이렇게 뻔할 경우에, 왜 뻔하냐면 이 URL 똑같고 리턴 타입이 요거니까 요거 똑같고 이렇게 뻔한 경우에는 여기다가 똑같은 클래스 이름 두번 적기 귀찮으니까 이 지역 변수 앞에 그냥 VAR이라고 키워드를 쓸수 있어요. 똑같은 클래스 이름을 오른쪽 왼쪽 두번 적기 귀찮으니까. 자, 이미지 다운로드. 방금은 다운로드해서 그냥 화면에 출력했죠? 자,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저장. 예를 들자면 다운로드할 요 이미지. 이미지는 화면에 출력해봤자 내용을 알수 없잖아. 저장해야죠. 그래서 여기 세 줄. 여기 세 줄은 앞에서 본 거예요. 다운로드하기 위한 인풋스트림 객체 만든 거죠. URL만 달라졌고, 이렇게 URL로부터 커넥션 객체 만들고, 커넥션 객체에서부터 인풋스트림 객체 만들고, 이게 다운로드하기 위한 인풋스트림 객체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 만드는 건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해봤죠. 그 다음에 read 한 바이트씩 읽어서 write 인풋 스트림 객체에서 한 바이트씩 읽어서 아웃풋 스트림 객체에 출력하기. 저장이니까 파일에 저장할 때는 그냥 바이트 저장하면 되죠. 그러면 이 URL에서 다운로드 되는 데이터 바이트들 그대로 읽어서 출력 여기다 출력하기. 한 바이트씩 출력하기. 자, 실행해 봅시다. 새로 고침하면 여기 보일 거예요. 이렇게 파일 이름만 적어주면 그 풀잭 디렉토리에 이 파일이 생기더라고. 근데 바로는 안 보이고 여기서 새로 고침, 리프레시 하면 보여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가 보이죠. 제대로 다운받아서 저장됐어요. 인풋스트림 객체, 그다음에 아웃풋스트림 객체 만들기만 하면 이렇게 복사하기 코드 저거 쭉. 그 인풋스트림이 어디서 읽어오는 거든 아웃풋스트림이 어디에다 출력하는 거든 인풋스트림에 읽은 내용 그대로 아웃풋스트림으로 출력하기 코드는 똑같아요 언제나. 문자를 읽어오는 게 아니고, 저런 이미지 파일이나 무슨 텍스트가 아니다. 그냥 이미지 데이터나 무슨 데이터다. 그럴 때는 인풋스트림, 아웃스트림으로 읽고 쓰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데이터는 다 바이트니까. 인풋스트림, 아웃스트림으로, 인풋스트림, 아웃스트림이 바이트로 읽고 바이트로 출력하는 거죠. 이게 좀 부적당한 때가 언제냐면은 문자나 문자를 읽고 쓸 때는 뭐냐. 캐릭터를 바이트로 또는 바이트를 캐릭터로 문자 인코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한글이 깨지는 수가 있죠.
한글 텍스트 파일을 다룰 때는 인풋스트림, 아웃스트림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지 데이터랄지 그냥 텍스트가 아니고, 이미지 데이터 또는 뭐, 아래 한글 문서 데이터, MS 워드 문서 데이터, 이런 그냥 데이터 파일, 이심 파일, 이런 것들을 읽고 쓰고 하는 건 인풋스트림, 아웃스트림이 자연스러워요. 카피 스트림. 자, 앞에 코드에서 이 코드가 바로 카피 스트림이죠. 인풋스트림에서 한 바이트씩 읽어서 아웃스트림에다가 출력하는 코드. 그 인풋스트림이 뭐든 인풋스트림, 뭐 파일 인풋스트림 혹은 저것처럼 URL 커넥션 인풋스트림 상관없죠. 아웃스트림도 파일 아웃스트림인지 아니면 뭐 소켓 통신으로 보내는 아웃스트림인지 상관없어요. 또 어떤 아웃스트림도 있냐면 그 파일 업로드할 때 다운로드는 URL에서부터 다운로드는 인풋스트림이죠. 업로드는 아웃스트림이에요. 어디서 읽어오는지, 어디로 전송하는지, 혹은 저장하는지 상관없고 카피 스트림 언제나 저거예요. 아웃풋 스트림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면 파일에 저장되고, 뭐 소켓 아웃풋 스트림이면 소켓 통신으로 보내는 거고, URL 커넥션 아웃풋 스트림이면 웹 서버에 업로드하는 거고, 이게 다양성의 장점이죠. 그래서 스트림만 잘 사용할 줄 알면 통신도 보내고 받는 게다 스트림이라서 쉽다라는 거. 그러면 아래 코드를 보면 인풋스트림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고 아웃스트림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파일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카피 스트림 호출. 아 참. 강의 노트 내가 업데이트했어요. 지난주에는 이 클로즈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클로즈를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했어요. 왜냐하면 그 카피 스트림은 카피만 해야지. 클로즈까지 해버리는 건 밖에서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스트림을 밖에서만 메인에서 스트림을 만들었으니까 그 스트림을 클로즈하는 것도 메인에서 해야죠. 얘는 이름이 카피 스트림이니까 카피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사장이 직원 하나 불러서, 야, 이 문서 좀 복사해와. 라고 하면, 만약에 그 원본이 필요 없더라도, 직원은 복사해와. 라고 했으니까, 복사해서 복사된 거랑 원본이랑 사장한테 줘야지. 그러면 뭐, 원본이 필요 없으면 사장이 알아서 원본 버리면 되죠. 어쨌든 명령이 복사해와. 그럼 복사만 해야지. 지레짐작으로 원본은 이제 앞으로 필요 없겠다 해서 원본 지 마음대로 버려버리면 안 되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야. 이 메소드 이름이 어떻게 보면 명령과 비슷해요. 메소드 이름, 카피 스트림, 스팀을 복사해라라고 했으니까 복사만 하는 게 바람직한 구현이에요. 아, 그리고 다양성. 여기 이 변수는 인풋스트림 타입의 변수고, 여기도 아웃스트림 타입의 변수죠. 그런데 여기 인 객체는, 아, 참, 여기 아웃 객체 특히, 아웃 객체가 파일 아웃스트림 타입의 객체죠. 여기서 아웃은 파일 아웃스트림 타입의 객체고, 여기 아웃은 똑같은 이름의 아웃인데 얘는 그냥 아웃풋스트림 타입의 변수죠. 이 아웃풋스트림 타입의 변수에 파일 아웃풋스트림 타입의 객체를 대입하는 게 맞느냐? 이 파라미터 값이 여기에 대입되니까 예, 맞아요. 다양성에서 또 이거 자식 타입의 객체를 부모 타입의 변수에 대입할 수 있다. 이것도 다양성에 포함되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남자 객체를 사람 타입의 변수에 대입할 수 있지. 사람 타입의 변수가 남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 괜찮지? 남자도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아웃스트림 타입의 변수가 파일 아웃스트림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파일 아웃스트림도 아웃스트림 중에 하나니까. 마치 남자도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다양성 이 코드에서 다양성 호출이 일어나는 메소드는 여기인데, 혹은 이건데, 여기에요. 이게 다양성 호출인데, 왜냐하면 이 아웃 객체가 파일 아웃스트림 객체면 파일에 라이트 되는 거고, 여기만 봐서는 모르죠. 이 아웃 객체가 예를 들어 이게 사람인 거야. 그럼 얘가 남자면 남자한테 라이트 되는 거고, 이게 여자면 여자한테 라이트 되는 거. 아웃스트림에는 여러 개의 아웃스트림 객체들이 있죠. 그림이 있었지. 여기 아웃스트림이 부모 클래스고 그 아래 자식 클래스. 이게 사람에는 뭐 청소년, 뭐 유아, 남자, 여자 다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아웃스트림에도 저런 뭐 파일 아웃스트림 말고 오브젝트 아웃스트림, 뭐 파이프 아웃스트림, 바이트 어레이 아웃스트림 저거 말고도 많은 아웃스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이 아웃스트림이 방금 앞에서 본뭐 파일 아웃스트림 객체가 일로 전달되어 와서 대입돼도 되고, 뭐 파이프 아웃스트림이 전달되어 와도 되고, 지금 이 라이트가 되는 이 아웃스트림 객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클래스 객체냐? 그건 알수 없지. 파일 아웃스트림일 수도 있고, 파이프 아웃스트림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바로 다양성 호출이다. 다양성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바로 다양성 호출을 직접 구현한 게그 다음 예제죠. 자, 카피 스트림 메소드를 이거 틀렸다. 여기서도 클로즈 해야지. 이거 틀렸어요. 여기서도 클로즈 해야 돼요. 여기서도 클로즈하고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 객체 만들고 카피하고 클로즈하고. 또 여기서도 인풋 스트림 아웃 아 여기 2구나 여기는 2 여기서도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객체 만들고 카피하고 클로즈하고 자 그래서 카피 스트림이 두번 호출됐는데 이거 얘야 얘 여기서 호출될 때는 URL 커넥션에서부터 읽어오는 인풋 스트림이고 파일 아웃스트림이고 여기서 호출될 때는 파일에서 읽어오는 인풋스트림 그리고 요 파일에 출력하는 아웃스트림 파일 아웃스트림 이 인풋스트림도 여기는 URL 커넥션에서 읽어오는 인풋스트림 여기는 파일에서 읽어오는 인풋스트림이 전달돼요. 그야말로 이게 바로 전형적인 다양성의 장점을 보여주는 예죠. 그래서 이 소스 코드 in.read가 여기서 호출했을 때는 이웹 서버에서 읽어오는 read고 여기서 호출했을 때는 이 파일에서 읽어오는 read죠. 똑같은 in.read인데. 그래서 객체 지향의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술 면접에서 질문을 받으면 요 예제로 요걸 예로 설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바에서 웹 서버에서 다운로드하는 때도 인풋스트림, 똑같은 인풋스트림, 파일에서 읽어올 때도 똑같은 인풋스트림, 구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이게 바로 다양성의 장점이다. 구현을 공유하는 거죠. 지금 카피 스트림 메소드. 그래서 객체 지향의 장점이 바로 여기서 잘 드러나요. 객체 지향 설계 잘하고 잘 구현하면 곧 객체 지향을 적용 안 했을 때에 비해서
코딩량이 줄어들어. 또는 같은 얘기를 좀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재사용이 늘어나요. 이 재사용이지. 이 카피스트림 메소드를 한번 구현해서 다운로드할 때도 사용하고 파일 복사할 때도 사용하고 있죠. 이게 재사용이지. 그래서 객체지향적으로 설계를 잘하면 재사용성이 좋은데 지금 그 이유, 그 작은 이해예요. 객체지향 설계를 잘했다는 얘기는 다양성 활용을 잘해야 진정한 객체지향의 장점이 드러나요. 객체지향 개념의 그 핵심이 다양성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저 자바 인풋스트림, 아웃풋스트림, 자바 그 아이오스트림 클래스에도 다양성이 저렇게 잘 구현되어 있고 자바 컬렉션 클래스에도 다양성 구조가 잘 구현되어 있어. 자바 컬렉션 클래스, 어레이 리스트, 링크 리스트, 해시 맵, 해시 셋 등등 컬렉션 클래스들 사용법 공부하면서 다양성 구조까지도 한번 나중에 살펴봐요.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 다양성을 모범적으로 구현한 그런 또 클래스들 구조들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양성의 모범적인 구현 사례가 자바 인풋스트림, 아웃풋스트림 이 구현, 그다음에 자바 컬렉션 클래스들 구현, 객체지향적으로 아주 다양성 활용해서 잘 구현된 예예요. 카피 스트림을 저렇게 한 바이트씩이 아니라 한 블락씩 읽어서 써도 돼요. 이거 한 블락씩 읽어오는 거 여기까지는 앞에서 설명했죠. 한 블락씩 쓰는 건 이거예요. 버퍼라고만 하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요 바이트를 써라. 당연히 시작 위치부터 써야지. 이게 시작 위치. 당연히 처음부터 카운트게. 여기 읽어온 게 카운트만큼 읽어왔다니까. 여기에 버퍼에 카운트 바이트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0부터 카운트계만큼을 써라. 이렇게 이게 맞죠. 왜냐면 이게 1024지만 마지막 읽어오는 건 1024를 못 읽을 거야. 중간중간에 있는 건 1024야. 꽉, 될수 있는 대로 꽉꽉 채워 읽으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파일 끝에 딱 마지막 5바이트 남았다. 그럼 마지막 읽은 건 5일 거 아니야? 그럼 쓸 때도 마지막 읽은 5바이트만큼만 써야지. 파일의 크기가 1024바이트로 딱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예를 들어, 파일의 크기가 2053바이트다. 그럼 1024 한번 읽고, 1024 한번 읽고, 마지막 5바이트가 남죠. 2053바이트니까. 자, 얘도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이 파일 다운로드 됐고, 다운로드 된 파일을 카피해서 이 파일을 만들었고, 새로 고침하니까 카피된 파일도 보이고, 이 원본, 다운로드된 원본 파일, 카피된 파일, 뭐 당연히 내용이 똑같지. 카피 제대로 됐으니까. 오케이. 자, 과제. 이거 중요해요. 빨간색으로 친 이유가 요거 볼 거예요. 저 이름의 풀잭을 만들고 꼭 만들어야 돼요. 이거 점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현은 상대적으로 쉬워. 그리고 강의 예제랑 크기. 시험 문제가 대충 이런 식으로 아주 평범한 난이도일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풀잭 만들라고 요구할 거예요.
풀잭 만들라고 하는 풀잭을 정해진 이름으로 만들었는가? 이거 시험 문제 점수랑 똑같을 거야. 이거 안 하는 사람이 꼭 있어. 얼마나, 30명 중에 한 두세 명이 이대로 안 해요. 이번 학기는 과제까지 냈으니까, 정말로 이대로 안 하면 2점, 지금까지는 이 정도 감점한다고 해도 이 정도 감점 안 하고 1, 2점만 감점하거나 감점 안 했는데, 이번 학기는 감점할 거예요. 자, 저, 해봐요. 이건 뭐, 이거 보면 강의 예제 코드랑 거의 같으니까, 이렇게 좀, 이 정도 수준의 쉬운 문제를 많이 낼 거야. 시간이 좀 부족하게.